그래, 다음 에피소드 있으면 좋을 텐데, 저. 평화롭지와 행복하지 않은 모순 가득한 도시. 그 모습 마치 금방에 터졌다 폭탄처럼 불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는 깨졌다. 뭐야? 전쟁이라도 일어났나, 설마? 이번에 네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그러겠죠, 아마, 예. 강한 나대 끊임없는 세력도 통과. 아, 역시 전쟁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이전 것들과는 달랐다. 이미 서로 파멸시킬 힘이 있었기에. 파멸시킬 힘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전쟁 중에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넘어갔습니다. 강대국 때 싸움은 그들이 아닌 작은 나라에서 기싸움 형태로 보여줬다. 어허.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니까 상관없다는 것을. 그렇게 위선적인 평화와 전쟁으로 인한 지옥이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은 심하게 갔다. 승자는 없는 패자만이 남은 끊임없는 싸움. 전쟁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도. 예. 그것을 끝낼 수 있다. 무엇이든 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다. 더 이상 많은 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했지. 자,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 볼까요? 어? 뭐야? 누구지? 어허! 이번에 미래 세계인가 보네요, 그쵸? 예! 미래 세계에서의 전쟁이라고? 좋아! 이동시켜! 예! 자. 허허. 예! 예! 이동중이다. 자, 무전이에요. 예.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침이 짜도 왔던 걸 병렬수포에서 살짝 튀긴다. 네. 근데 이 녀석은 어떡하죠? 신형은 대기시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군. 이 녀석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 자, 로봇. 자, 어, 뭐야. 어허. 아무래도 이 네 번째 주인공은 스파인가요? 예, 제가 팀 포티스 때 스파이를 좀 싫어하는 텐데. 자, 아 말이야? 잠깐, 얘도 지금 똑같은 계획인데, 그쵸? 예, 찜새 아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힘을 쓰는 수준이 좋겠어. 자, 오. 자, 방금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쥐인가? 예, 뭐 쥐겠지 뭐. 이씨, 감시카메라 이럴 때 고장이 아니. 역시 무슨 소리인지 직접 확인하겠지? 아무리도 아닐 거야. 자, 이 녀석 이제 군세가 꼬이기 시작할 거야. 자, 어머. 뭐야? 응? 누구야? 자, 목을 던졌어요. 자. 자, 그리고 어디 숨더니만은? 설마, 스키폴 아니겠지? 이거, 천장에서 떨어진 건가? 날 깨져 부서진다, 아니구만. 그리고 이거 이조 부서진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빨리 보고를 했네. 어머. 3드라서. 오. 진짜 잠든 건가요? 예. 네. 오, 진짜 잠들게 만드네요. 휴. 근데 뭘 붙인 거야? 모르죠. 일단 카르키. 일단 말이야. 아무래도 얘도 지금.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예. 기자는 오토소자 생산실을 파괴하고 기관하자. 아. 임무까지 딱 나왔어요, 저. 일단 세이브. 예. 일단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여기서. 이건 뭐지? 비밀번호님께서 킵패드. 이건 안 되겠죠? 예.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거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죠? 잠길 거. 일단 카트키 사용. 예. 여기는 그, 병영이네요. 예. 뭐야. 1, 2, 3, 4? 가서 이게 뭐야, 이게? 숫자가 있긴 한데 색깔도 있어요. 일단은 1이 파란색, 2가 빨간색, 3이 녹색, 4가 하늘색? 그 주결이겠죠? 예. 보조책자, 노트, 이거죠? 예. 자. 야, 역시 먼 미래 얘기네요. 근데 근미래 가까워. 지금 현재 2018년이죠? 예. 이곳에 나왔습니다.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까지나 익숙해지겠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잘 가진다. 다만 답과 합기에 장난을 같이 돌아오자 선인들 장난치고 있다. 더 이상 안다을 외우는 수밖에. 237237. 아 이게 뭔가 있나 보네요. 이게 아무인가 봐요. 그죠? 보조책이다. 여기도 오세요. 빨리 한번 진행하죠. 구식 텔레비전. 잠겨있죠. 이게 사물함이죠? 예. 그 예전에 제가 그 군에 있었던 관물함이라고, 예. 그런 적 있죠? 저기 사물함이 맞는 거죠. 이쪽으로 출구하냐? 여기서 이제 맞아야 하나? 이게? 2037. 아, 36인가? 37이죠? 아, 좋았어. 자, 문 열고 나와야겠죠? 예. 야, 근데 이제 허술하게 해놨다, 진짜. 원래 그 보안 같은 경우에는요, 좀 꼬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 꼬아놓자 할까 이거 좀 이상하네. 아래와 자 저것을 로봇이죠. 예. 개인 제한 요 자동화 군사 로봇 오토소즈 사람의 주의기를 주책감 맞은 회피하는 확살 무기. 어 뭐야 어 재우고야 설마. 아 인간 아 재웠구나. 어 마법으로라도 어 인간 병사한테 체면을 칠 수 있어. 오토선제 파괴하고 돌파할 수밖에. 파괴하고 돌파해야 한다. 와 이거 힘들겠는데요. 예. 아 세이브를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뭐 어떻게 해야 하라고. 근데 조선적으로 오토선제 조에서 아 둘 다 마리아가 파괴 대티큐 파괴. 아 아 아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예. 게임 오버는 만족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완성시키세요. 예예 예! 완성시키세요. 좀 기다리세요. 예. 와 큰일났네 이거. 이거 연타라야 설마? 네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가슴 쪽에다 대고 해야 하는구나 이게. 예.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된건가? 아, 발에는 상관없겠네, 어. 저 그림자 맞춰가지고, 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예. 자, 폭탄 설치까지 완료. 이제 남은 건 데이터만 제거하면. 아직 하나 남았지, 어. 오토소저? 아직 작동하지 않은 건가? 못 보던 형태인데, 신형? 어허 이거 들켰는데 이거? 아 아닌가? 아 맞네 어 작동한건가? 이름 어? 낮은 기계 목소리 목 졸린다.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오 뭐야 에이 좀 프로그램 오류가 있다면 이런 것 때문인가 봐요. 예. 이어서 미안 성품? 너 오토소재 제조 데이터에 어디인지 알고 있어? 데이터 저쪽 방 이쪽이라고? 빠르게 데이터 삭제 뒤에 빠져가자. 자, 이름. 이름? 아까부터 무슨 말이야? 응? 이름? 포테이토. 이걸로 조용하겠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자. 일단 근데 작동 한 것 같은데. 그쵸? 예. 어, 어디론가 가고 있어. 얘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침입을 하게 했네요. 예. 됐다. 이걸 조금 늦어지겠지. 서둘러 나가자. 자 그리고는 헬기 타고 예. 가네요. 예. 야 근데 헬기도 이렇게까지 해줬어. 야 진짜 제작하신 분에 이거 칭찬해야겠는데요. 그쵸? 예. 칭찬하겠습니다. 예. 자 연료도 부착하고 이게 힘들겠네. 깨닫았으니 착륙시켜 정비해야겠어. 자 어째 또 세이브 해야겠네요. 예. 아 스케일이란 것 때문에 약간 좀 쉬우는 것도 있지만 좀 그러네. 아 결국 어디지 모르는 곳에 표류인가? 연료를 다 써버리다니. 결국 정비도 못하고 그러네요. 예. 그래도 어떻게 추도 따르지. 지나봤을 때 근처에 사람이 살 것 같은데 연료를 얻을 수 있으나 돌아다녀 봐야겠어. 자
이제부터 또 돌아다녀야겠네요. 예. 와. 어? 뭐야? 꼬마 아이? 내가 조종하는 거야, 설마? 이거 네 번째 주인공인가요? 그러겠죠, 예. 근데 꼬마아이가 주인공이네. 얘 누굴까요? 예. 헤어스타일로 봐가지고는 에피소드 3에 있었던 개인 것 같은데, 저. 자, 뭘 봤어요, 예. 자, 아, 아까 저게 마리아 개인 거구나. 사람? 앤디라는 애구나, 꼬마아이. 설마 죽은 건가? 이 산에 나랑 누나 말고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데. 들어가서 길이라도 이런 건가? 아침인가? 여기서 잠졌었지. 저기, 괜찮으세요? 걱정해주고니? 고맙구나. 난 괜찮아. 저거 배고픈 것만 빼면은. 이 근처에 사람들 있니? 물건들 좀 구해줬으면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마을로 가려면 조금 걸어야 하거든요. 아,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없다는 게 이런 것들의 대목인 것 같죠? 예, 전쟁으로 인해. 그렇구나. 저기, 나를 좀 데려주겠니? 폐가 되지 않나 부탁할게. 자, 같이 데리러 가겠네요, 일단은. 예. 경보가 울리면 여기 도망와요. 평소에도 여기서 지내기도 하고요. 오, 경보가 울리면 여기 도망온다. 아무래도 전쟁 경보 얘기죠. 예. 그렇구나. 누나는 집에 있니? 자, 누나도 있나 봐. 아니요, 누나 마을에 있는 오빠에서 일을 해요. 그래도 오늘은 누나가 더운 날이니까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에요, 우리 집. 이 집은 누나 직접 지은 거니? 아니요, 할아버지가 지었던 집이에요. 원래 되게 낡았는데 마을 아저씨와 누나랑 수리하고 나니 이제 튼튼하거든요. 응. 누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자, 뭐 글쎄 암소해. 내가 태어난 곳을 너무나 먼 곳이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 아, 그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누나랑 같이 전쟁이 난 곳에서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여기서 지낸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누나가 여기서 꽤 지낼 수 있을 것 같대요. 아, 전쟁 때다 피라놓은 거 같죠?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 아저씨, 이거,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거 한반도 전쟁. 그게 6.25 전쟁 때, 북한이 이제 38 써놓고 침공해가지고, 예, 다 내려가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유엔군 지원받고 이제 올라가고 그랬었던, 예, 그러지. 그러한 중 이제 피라미드 많이 있었죠? 예, 이산가족도 생기고. 그랬구나. 전쟁 참 무섭지. 맞아요. 그런 전쟁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누나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나한테 너무 어렵대요. 어렵죠? 애들. 정말 어렵지. 그건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야. 어디서부터 자면 될 것일까? 이 책들은 읽어본 거니? 아, 네. 누나가 마을에서 구해줬어요. 이 책은 읽기 좋다고 읽어주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래도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서 좋겠네. 저는 그 중에서 그 책이 제일 좋아요. 세기말의 전설. 오, 세기말의 전설? 이거, 이런 책이 있나요? 이 책은 빤딱이 썼는데. 용사와 망이 나오는. 네네, 맞아요. 용사님은 정말 멋있어요. 나쁜 마을 무찌르는 장면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정말 그렇네. 우리 세계 용사님도 어딘가 힘내고 있겠죠? 마음을 무찌르면 전쟁이 끝나니까요. 이거 마왕이라 얘기보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 휴전하고 뭐 해야 할것 같아. 전쟁 역사에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1차, 2차 세계대전 독일이 다 일으켰잖아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뭐, 폴란드, 뭐, 그게 정확히 폴란드도 치고 동유럽 점령하고, 프랑스도 점령하는 그러한 경우 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뭐, 정말, 예,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반전이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제 소련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기면서 이제, 연합군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독일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거. 좀 아쉽죠? 그 지도자가 이제 항복을 해야 하는데, 지도자 항복하자고 자살해버렸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전쟁이란 거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럼 분명 모두 행복해질 건데. 맞아, 분명 그럴 거야. 모두가 행복해지길 응원하자. 자, 누나 왔나 보네요. 네. 아, 세라 누나! 누나 왔어. 집잘 지키고 있었지? 어? 저분 누구셔? 산에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어.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엔딩에서 신세졌네요. 마리아라고 합니다. 아, 산에 쓰러질 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도 이 아이 누나 세라입니다. 넉넉하지 않죠? 쉬었다 가세요. 아, 고마워요. 근데 이 근처에 마을방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아, 마을로 가시는 건가요? 마침 잘 됐네요. 지금 엔딩 데리고 다시 마을로 가는 참이었거든요. 누나, 다시 마을로 가는 거야? 응, 일이 조금 많아서 너 데리고 이번에 잠시 옷방에서 지낼 거야. 나일이 차를 태워줬으니까 금방 나가. 금방 갈 거야. 나일이 형 왔구나. 로나이 씨도 온 거지? 아, 나일론이구나. 아까 저기. 가볼까요, 마리아 씨? 오, 지프차네. 야, 이거 올 때와 다르게 자리가 꽉꽉 찼네. 덕분에 마을에 빨리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나리통에 도울 수 있으니 그러면 도움 거죠. 거기가 상당한 미니까. 어머, 실례라고요? 에이, 그렇지 뭐. 세라를 좀 위험하게 하는 거. 나이어서 쫓아기라고. 러닝 멍청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씨구, 있을 때 잘해라, 너도. 어? 자, 어쨌든 마을에 도착하겠네. 아까 그 이름 자체도 또 이상했지만. 저 어쨌든 세이브할 곳좀 찾아보자. 어, 저기 있다. 지는 소재 아름답고 집혀있고, 저장. 야, 이거 오래 끌릴 것 같아요, 그쵸? 예. 어, 이것도 버그 하나 발견. 그다음에 여기 어딜까요? 아, 이거 이제 옷장이네. 옷방이네요. 예. 자, 여기군요, 옷방. 네, 주인 아주머니께서 같이 있게 해주셔서 일을 하면서 신세 지내고 있어요. 좁은 곳이야 여기서 정착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쟁터지만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할까요? 좋은 곳이에요, 이 마을도. 그 사람은 군인인가요? 아, 날씨야? 눈치를 줄게. 아, 군인 맞네. 아까 지프차 거기 나온 거야. 강대에서 파병 온 군인들은 자기네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시고 떵떵거리기 마련인데, 그 애인 달라요. 다정하고 좀 장난기가 있지만요. 가끔 꼬이는 거친 남자도 날씨가 막아주죠. 저래들이 꽤 든든해요. 다행이네요. 무슨 사진이 보니까 그쪽 일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모두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앤디 왔어요. 세라 누나! 내가 인원 데리고 시장 가도 되지? 아, 그게 좋겠네요. 마리씨, 앤디랑 같이 시장 가게 해주세요. 애가 기름 밝으니까요. 아, 저도 좋네요. 야호! 옷방에 있는 건 지루하거든요! 저녁 오시면 식사 준비할 테니까 괜찮으시면 같이 먹고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가겠는데,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요, 쎄하게.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랑 약속한 거다. 아하, 보니까 이게 뭔가 있네요. 응, 알았어. 아무한테 말안 할게. 하면서. 우와, 이게 뭐야? 헬리콥터야. 이 녀석 타고 여기 왔어. 조금만 쓰려면 끝날 대티가 오늘 끝날지도. 나 이런 거 처음 봐. 우와, 하면서 애가 이제 호기심이란 게 있죠. 애. 이렇게 보면서. 애. 어, 뭐야? 아, 어! 로봇이었어요? 예? 마리 누나, 저것도 누나 거야? 앤디, 물러서! 녀석들, 쫓아온 건가? 마리아, 틀리다. 나는 그대로, 아, 아까 그 개인가 보다, 저, 틀리다고 하니까. 얘 무슨 뭐 모티브가 바스티온인가 설마? 그렇게 해서, 다른 오토소녀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그램 오류 때문인가요? 예. 나에게 인공지능을 스스로 변형시켜 나가는 힘이 있었고, 너는 그것을 생각하는 힘이야 불렀다. 아, 이거 얘 완전 바스티온이야, 바스티온이야. 오버워치 리그에서만 바스티온 진짜 든든하게 하더라고. 연구자들 그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것을 오류라고 불렀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고 했어. 나는 매우 싫었어. 그래서 그곳을 나올 기회를 노리다가 당신을 따라 나왔다. 그말 민닥쳐. 위치 추적장치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널 파괴하기에 더 옳은 판단인 것 같아. 위치 추적 장치. 그거 바보 같은 거 달고 오지 않았다. 오! 의심할 수 있겠지, 이건. 하지만 나는 살아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고? 넌 기계라고, 기계잖아. 기계에게 목숨 없을 텐데.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나에게 인간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지. 그것 때문에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들의 세계가 궁금해졌다. 어허. 흔히, 여러분들 그 SF 소설이나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클리셰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 인간이 사이보그를 사랑하게 된 상황.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이보그가 인간을 사랑하게 된 그런 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게다가 또, 그 오버워치에서도 보면은, 그, 바스티온도, 예,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고, 예. 나는 물체이신데 시간을 읽을 수 있어. 만약 거짓이라면 이제서 머리 터뜨려 줄 테니까. 자. 정말 이거야. 인간처럼 생각할 로봇이란 말인가? 와! 골렘 같다! 이에서 뭐라 불러요? 이에서 오토소저고요. 내 이름은 포테이토. 이라 포테이토 간자. 이거 글라노스 그거구나. 나 이거 이제 알았어. 에 간자래. 꼬마야. 니가 졌잖아 말이야. 생각보다 멍청할 수 있겠지만 관찰해 보는 건 좋을 것 같네. 앤디 오늘 본 것들 전부 비밀이야. 말했다가 마귀 잡으러 올 거라고 하면서. 오 애한테. 당근이니 절대 안 말할게. 말인절에 약속했으니까. 좋아. 오토스도 너 여기 대기해줘. 알겠다. 그리고 내 이름은 포테이토 하면서. 알았어 포테이로.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진수성찬도 아닌걸요. 벌써 어제지요? 오늘 여기서 지내러 가요. 여기 좋은 마을이네요.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이 따뜻해요. 맞아요. 하지만 모두가 전쟁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 되면 이제 더 그럴 거 아마, 그죠? 네.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고 전투기가 날아가 장면을 보게 될줄그 누가 알았을까요? 평화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은데 어째 서로 상처 입기만 할까요?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지? 다른 딸이 태어날 때 이유만도 같은 기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전쟁터 넘의 사람들 똑같은 사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군이 승리를 전쟁 끝나길 바라네요. 전쟁이란 게제 가슴 아픈 거네요, 여러분. 전쟁의 큰 흐름에 저희는 너무 무력해요. 아, 그, 앤디 말이에요. 밝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어? 무슨 상처가 있지? 어린 나이에 전쟁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꿋꿋한 모습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전쟁 경험하는 때 그렇게 막 얘기해요. 지금 현실적에서도 보면요. 그 IS인지 뭔지 하는 그 테러 집단 자체도 등장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동에서는. 예, 전쟁이 아직도 있고 또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직까지 그 크고 작은 전쟁이 좀 남아있죠. 예. 게다가 또 우리나라도 언제 또 전쟁 발발할지도 몰라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도 뭐막섬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또 우리나라한테 역사 가지고 막 시비 걸고 있고 북한은 지금 핵 가지고 자기네 핵 보유하고 있으니까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짓거리고 막 그러죠. 언제 진짜 전쟁 터질지도 몰라요 진짜. 예. 정말 그렇군요. 와 진짜 전쟁 이야기 이게 진짜요. 예. 군인도 피해보잖아요. 더 피해보는 거 진짜. 예, 인간이 있나? 자, 예, 이 소리 들린 거 보니까 얘 전쟁 그 났나 봐. 앤디, 아리 들어있어. 들어있어. 락커네, 알았지? 누나 싫어. 누나랑 같이 갈 거야. 들어가. 절대 나오면 안 돼. 하면서. 아, 이게 다 전쟁에서 나오는 소리죠. 소리. 아, 이게 엔지의 생각인가요? 혼자 남기 싫다고? 누나를 구해야 해! 하면서. 자. 여기 세이브? 방금 여기서 좀 예. 락커에서 나가야 되고, 예. 자. 자, 아, 락커 뒤 너무 아프고. 밀쳐본다, 그 다음에. 딱딱해서 안 되고, 작은 생이 있다, 밀쳐본다. 자. 락커를 뒤져본다, 여기 뒤져본다. 뭐지? 어? 옷걸이 얻을 거야. 자, 그러면은 옷걸이도 펴보고. 자, 뭐지? 펴진 옷걸이. 자, 그거 안 되고.
다시 한번 비춰보고 안되고 어 다시 한번 비춰보고 안되고 어 어떻게 해 여기서? 어. 아 물에 붙어 물이 튀겨 났다 자 아 안되는거 어 내가 잠깐만 어. 어떻게 해야 여기서? 어.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 와 안된다 이거 어. 장비 중에서 어. 어. 없나? 필도 없고 어. 와 아이템 열지 못하네 아이템 열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지금 장비 중에서도 없어 지금 어. 뭐 없는게 아까 전에 그 보니까 어 안되고 어. 없어 어. 어디 방금 홈인데 안되고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흔들어야 하나 이거?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 아이템 선택이 불가능한거야? 그런거 같아 지금에 아 어떡하냐 여기서 어.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게임 오버야 아이고 혼자서 제발 죽지마 하면서 예. 게임 오버 나오네요. 아, 오케이. 좋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보기 1분 30초란, 아니, 100초구려. 자. 자. 약간 뒤져보고 있다는. 응. 복걸 열고. 완전 벽이고, 어. 1초구리. 안 되고, 자, 여기서. 옷걸이를 펴서, 어. 자, 펴질 옷걸이 얻었고. 여기서 이제, 여러 번 해야 하나, 여기서? 안 되고, 어. 여기만 넘어, 어, 자, 아, 뭐야. 아, 물이 좀 적다. 아, 이게 힘든 거구나, 오케이, 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계속 해보자 됐다 아 이렇게 흔들게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에 안 잠그도 열리지 않고 아 자 옷가울 묶기 문틀사에 옷가울 묶기 이렇게 잠기고 이거 채우고 뭐 어떻게 뭐 찾아야 돼? 식탁 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어. 굉장히 못 지우고요 어. 뭐야 기름 얼었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어. 어 불 같은 게 있어야 돼 어 이거 봐 아 10초 안 쓰지 어 예. 기다려 젓가락 어 젓가락 어 기름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 흘리자 불 어 아 안 돼 너무 늦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예. 여기서 아 잠깐 너무 심했어 쉬세요 다시 어 약간 지켜보고 다음에 옷걸이 펴주고 여기 옷걸이 또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해봐야겠어 자, 이렇게 해서 연타 자 1분 나왔어 이제 어. 자 여기서 옷감이 묶여져 있는 거 자 뒤지고 자 쓸만한 거 없고 여기 아까 전 먼지밖에 없어야 했죠 예 먼저 나오고 다음에 종이 없었어요 선반 뒤져보고 어. 라이터 오케이 좋아 다음에 뒤지고 기다려 젓가락고요 그리고 냉장고 기름 얼었고요 그쵸 예 여기는 이제 젓가락 꽂고 기름 붓고 그리고 불 이렇게 해서 문 열리겠죠
오, 전쟁 때문에 지금 왜 난리 났죠? 누나! 하면서, 예. 자. 헐. 아이가 보는 이 전쟁의 참상, 진짜. 참담하다는 것을, 오, 이거 확실히 보이네요. 뭐, 또 없어. 누나! 누나! 엄마! 아빠! 하면서, 애는 울고 있죠. 일단 뭐 간단히 이거 땡크인가요? 예, 땡크로 하는데 이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크루시오 공사점 살때 스타크래프트 투 그런 거 비슷해요. 자, 그래도 고소 느낀다고. 오, 야 미사일까지. 오케이, 좋아. 당황하지 말고, 나 이제 크루쇼 공포전 타기였으니, 얘들 있잖아.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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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하여튼, 숙소 뺄까? 어, 어.